자, 이번에 플레이해 볼 게임은 인펙션입니다. 자, 2인플로 진행해 볼 거고요. 스파이더맨, 그 다음에 아이언맨 중에서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누가 먼저 할지 한번 정해 볼게요. 먼저 스파이더맨 자, 2, 아이언맨 4. 자, 아이언맨이 먼저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자, 2인의 경우에는 6개의 주사위를 사용합니다. 자, 한번 굴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색깔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모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자, 가져가는 플레이어가 이 환자 쪽으로 놓을지 아니면은 여기 치료제 쪽으로 놓을지는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아이언맨 자, 6이 많이 안 나오니까 자, 6을 두 개 가져가겠습니다. 자, 그럼 스파이더맨은 이걸 가져가는 게 좋겠죠? 자, 이걸 가져갈게요. 그 다음에 치료제 자,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숫자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스파이더맨 먼저 가져갑니다. 자, 굴렸고요. 자, 치료제가 많이 안 나왔네요. 이번에는 자, 어휴, 3, 4, 5, 6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치료할 수 있는 게 치료제가 안 나와서 자, 3번 다 따로따로 돼 있어서 자, 이렇게는 가져갈 수 없겠죠? 색깔이 다르니까. 자, 4. 자, 그러면은 요 두 개를 가져갈게요. 환자로 이렇게 가져가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6. 6 하나 가져오면 되고요. 자, 여긴 남지 않을 때까지 다 가져갑니다. 자, 그 다음에 치료제가 중요하니까 치료제 3. 자, 자, 저는 5. 아니, 3. 5. 이렇게 가져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 4개고 2개가 되네요. 자, 자, 잠깐 보시면 스파이더맨은 여기 4, 5번 환자들 병동이 다 찼어요, 벌써. 그 다음에 여기는 6번 이렇게 채워졌고요. 자, 이번엔 아이언맨 먼저 합니다. 자, 치료제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나왔고요. 빨간색은 골고루 나왔네요. 자, 일단 치료제를 좀 가져가겠습니다. 자, 치료제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치료제가 좀 필요하긴 한데 여기 1, 2, 3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1, 2, 3번 자, 그러면은 자, 일단 3번 두 명 가져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환자 또 가져가고요. 자, 5번 환자는 필요 없는데 자, 2번 그 다음에 5번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스파이더맨 먼저 합니다. 자, 스파이더맨 자, 1번 자, 해독제 자, 치료제 좀 가져가고요. 자, 그 다음에 자, 6번 채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환자도 좀 있어야 돼요. 여기 1번 환자 그 다음에 2여 4 4도 필요하니까 4 그 다음에 2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4개 2개네요. 자, 이번엔 아이언맨 아이언맨은 6번을 거의 다 채웠어요. 자, 6번이 점수가 높은데 자,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일단 치료제가 좀 필요해요. 치료제를 가져가겠습니다. 자, 치료를 해야 점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일단 6 가져와서 여기 채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필요 없고요. 2번은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요거를 치료제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2번 치료제 필요해서 치료제 그 다음에 1번 환자 필요하고요. 자, 2와 3. 저는 2와 3이 필요 없는데 새로운 병동에다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자, 3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럼 2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놓기 싫더라도 놓을 수 있으면 놓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는 위에 병동이 두 개만 차지했는데 남은 병동에 요거 배치를 해야 돼요. 네. 자, 이번엔 스파이더맨 차례입니다. 자, 스파이더맨. 자, 5번이 두 개네요. 5번 두 개. 해독제. 자, 치료제 두 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아이언맨은 많이는 가져갔는데 저기 치료제가 없어서 점수를 많이 못 얻을 수 있겠어요. 자, 일단은 여기를 꽉 채우는 전략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4번 3개. 여기는 5번 1개.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네요. 네. 이번엔 아이언맨 차례인데요. 자, 지금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병동이 하나 남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 해독제, 치료제가 많이 없는 상태고, 스파이더맨은 지금 4개의 병동이 다 찼습니다. 자, 일단 4개의 병동을 다 찼기 때문에 6을 못 가져옵니다. 자, 6을 가져오면 배치할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를 시켜야 돼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언맨 입장에서는 6짜리 그냥 남겨둬도 되겠죠. 네. 아이고, 또 6이 많이 나왔네요. 아이언맨도 6이 필요 없는데. 자, 일단 아이언맨 입장에서는 이 치료 요게 필요하죠. 자, 이거 요거 가져가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현재 6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건 놔둬야 될것 같고요. 2나 3. 일단 2가 필요하니까 자, 2. 자, 아이언맨은 6이 필요가 없어요. 자, 아니면 새로 시작해도 되긴 되는데 여기 남아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좋은 일을 할까요? 왜냐면 이걸 다 채우는 것도 점수가 되거든요. 3.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 채우는 전략으로 하겠습니다. 이걸 다 뺏어와서. 자, 3. 자, 이렇게 해서 4개, 2개 하겠습니다. 좀 전에 아이언맨 이렇게 치료제를 2개 가져왔는데 여기 밑에다가 요건 치료는 못했고요. 그냥 1 썼습니다. 요거는 병실 모자라서 체크하는 건 아닙니다. 요거 잘못 체크했고요. 자, 이렇게 배치됐고요. 자, 이번에는 스파이더맨 차례입니다. 자, 스파이더맨. 또 6이 많이 나왔어요. 아이고. 자, 6은 이쪽에 좀 양보를 하고요. 자, 이쪽에 3, 3. 자, 1 치료제가 필요 없고요. 자, 3, 3. 3, 3을 빨리 채울까요, 여기도? 자, 빨리 채우는 쪽으로 가도 되고요. 아니면 해독제를 가져오는 방법도 괜찮고요. 자, 그럼 3, 3을 자, 오느냐. 상대방이 지금 3을 못 가져가거든요. 3 가져갈 수는 있거든요. 자, 그러면 3, 3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치료제. 자, 채우는 걸로 가져오고요. 전4 가져와야 되고요. 4 가져와야 되고, 6, 6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네요. 자, 이번엔 아이언 먼저. 자, 아이언 먼저. 자, 6번은 못 가져가니까 빼두시고요. 그런 점이 좋네요. 자, 1, 1. 자, 1번 환자는 필요가 없고요. 자, 3번, 4번. 자, 4번 환자가 필요하네요. 4번. 얘를 꽉 채우려면은. 자, 4번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저는 4번, 5번. 자, 1번도 하나 필요하네요. 근데 1번이 둘이네요. 둘은 필요 없는데. 자, 그럼 일단 요거를 가져올까요? 자, 3번을. 자, 요거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럼 3번 저도 하나 가져올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6을 가져가겠죠? 그럼 1, 2개 가져와야겠네요, 선상. 자,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는 여기 1 쓰면 되겠죠. 하나 1 쓰면 되는데, 1은 쓸 수가 없습니다. 1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5점 하나 해야 되고요. 3은 여기 해독제 하나 하면 되고요. 이렇게 되네요. 자, 이번에는 스파이더 먼저입니다. 스파이더맨 먼저. 자, 6번은 거들떠 보지 말고, 6번 많이 나왔네요. 6번. 그러면 이번에는 치료제가 필요하죠? 자, 치료제를
가져가면 되는데 치료제 3번 가져가겠습니다. 여기 쓰면 되고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치료제가 좀 필요하지요. 자,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자, 치료제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2번, 2번 하나 가져가면 되고요. 6번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네요. 자, 6번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쓸 곳이 두 곳밖에 비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는 또 여기 마이너스 해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 자, 이번에는 아이언 먼저고요. 지금 거의 다 채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스파이더맨이 병동이 여기 네칸 남아 있습니다. 네칸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가 채워지면 끝나요. 자, 지금 마이너스 둘다 마이너스 5점씩 되고 있고요. 자, 아이언 먼저. 자, 아이언 먼저 가져갑니다. 자, 아이언. 이제 치료제를 열심히 가져와야 되겠죠? 치료제를 해서 점수를 얻어야 되니까. 자, 이제 6번은 필요 없어요. 6번은 가져가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자, 3 가져가고요. 자, 4나 5 괜찮습니다. 자, 4나 5는 아직 여유가 있어요. 자, 4나 5. 자, 4나 5는 여유가 있고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자, 일자리 두 개는 안 되고 일자리 자, 요거를 해독제로 가져올 수가 없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독제는 안 되네요. 자, 이거 위로 가져오면 되고요. 자, 일자리 안 되고요. 자, 5자리는 됩니다. 5자리 되고요. 자, 1, 6인데 이거는 가져오면은 그냥 다 마이너스인데요. 자, 1, 1은 안 된다 그랬죠? 1은 안 되고요. 자, 그럼 얘 해독제로 쓰면 되겠죠? 그냥 해독제로 쓰면 되니까 얘가 종이 남겠죠? 자, 6은 자, 쓸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스파이더는 이거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자, 10점이 될것 같고요. 자, 이건 좋겠네요. 이걸 가져갈 걸 그랬어요. 그 생각은 못 했네요. 자, 이번엔 스파이더맨이고요. 이 까만 것을 빨간 거나 이 치료제로 써도 된다는 걸 자꾸 까먹네요. 이거 가져오면 좋은데 괜히 감점이 됐네요. 아깝게. 자, 스파이더맨 먼저. 자, 스파이더맨 먼저. 자, 어휴, 2가 많이 나왔네요. 2. 자, 2는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데. 지금 병동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 2는 이런 거 가져가면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6자리 이렇게 남아있고요. 자, 6자리는 필요 없고요. 치료제는 가져가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데나 써도 상관은 없어요. 6자리. 그럼 사이좋게 하나씩 가져가야 되겠네요. 자, 기왕에 가져가는 거 여기는 숫자 맞춰서 가져가면 좋으니까 이렇게 가져가고 6자리 가져가고요. 자, 그럼 여기가 문제인데 지금 여기는 가져가도 쓸데가 없어요. 이빡 채워졌기 때문에 어쨌거나 여기서 끝나겠네요. 뭘 가져가더라도 쓸데가 없기 때문에 끝내야 되겠네요. 자, 6은 쓸데가 없습니다. 둘 다. 자, 6은 쓸데가 없어요. 자, 그럼 가져가고, 가져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파이더가 2를 쓸데가 없어요. 이세 개를 쓸데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5점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여기 6을 쓸데가 없어서 마이너스 10점 하고 끝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치료제 6점 하나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4짜리 치료제 여기까지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 마이너스 점수가 3개 다 채워졌기 때문에 게임이 끝났습니다. 한번 점수 계산을 해볼게요. 자, 스파이더맨 점수 계산을 해보았더니요. 먼저 치료한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그래서 15점. 그 다음에 여기는 4명. 여기서 20점. 여기는 1명 해서 3점. 여기는 없어요. 치료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돼서 총 38점이고요. 그 다음에 치료 못한 사람이 12명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4점.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치료제 없습니다. 0점이고요. 그 다음에 병상. 자, 오름차순으로 잘해서 10점, 10점, 10점 해서 30점 얻었고요. 그 다음에 치료제는 여기 아이언맨하고 스파이더맨 노드 개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20점 얻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5점. 요거 하나만 계산합니다. 가장 높은 거.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마이너스 15 빼고요. 50. 그 다음에
64점인데 64점에서 15점 빼서 49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 아이언맨. 자, 아이언맨은 여기 치료된 사람 3명 해서 9점. 그다음에 중증. 그래서 한 명은 5점 해서 5, 한명 5점. 그다음에 아주 심각한 사람은 3명 해서 7, 3, 21점. 여기는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래서 합해서 35점. 그다음에 치료 못한 사람이 너무 많죠? 16명에 대해서 마이너스 32점. 그다음에 남아있는 치료제는 3개. 이렇게 남아있는 치료제는 3개여서 6점 얻었고요. 그다음에 오름차순으로 쫙 배치한 거 보니까 여기 하나 빠져있네요. 자, 여기 10점. 여기 모두 똑같은 숫자로 배치했기 때문에 20점. 여기도 20점. 해서 총 50점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제 똑같은 개수여서 20점 얻었고요. 감점 10점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여기 3점에다 9점. 자, 여기 3점이죠. 9점. 해서 자, 79점에서 여기 10점 빼서 69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과 아이언맨 대결에서는 자, 20점 차이로 아이언맨이 승리했습니다. 자, 게임은 간단하고 재미있네요. 그리고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점수 배점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병상을 한번 다 채워보려고 했는데 다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 까만색 주사위를 가져가면 좋을 것을 좀 생각했는데 그건 좀 아쉽네요. 자, 다음번에 한번 더 2인 플레이로 해봐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펙션. 플레이 2인용 플레이로 한번 간단히 진행해 보았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자, 모두 즐거운 부득게 마세요. 감사합니다.